온전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춥죠.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실 이 아침 예배 때 쓰고 있는 그 본문이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작년에 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삶을 내가 정기 구독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정기 구독 뒤에 전화가 있어요. 전화하실 때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시면 20%를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그냥 정기구독 신청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람 살리는 교인인데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며, 불신자 중두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자유는 다른 사람의 양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저희 아이들 좀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 아이가 그럽니다. 또 내 이야기 하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 먹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콜릿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치즈 이런 거 또 우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9시 넘게 이렇게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엄마 올 때 뭐 초콜릿 사와 뭐 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집에 있었을 때도 뭐 맛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딸, 둘째 딸 할 거 없이 다 내 건 내 건 내 거 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이렇게 먼저 먹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어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보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너무나 성숙하게 행동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아, 어리구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8장부터 시작됐던 자유, 특별히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 19일자 말씀 8장 1절 말씀이 8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8장 1절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유에는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제한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면서 또 쾌락 가운데 잘못된 길에 가기도 하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자유 좋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유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자유가 다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요 덕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때는 잘 생각해보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25절부터 사실 28절까지의 직접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예시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는 뭔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한 같은 느낌을 주는데 25절에는 먹으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우상 재물을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다시 시장에 팔게 됩니다. 팔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재물을 특별히 우상의 음식을 살 때 혹시 이게 우상 재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혹시 진짜 아무런 흠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냥 순수한 음식인가? 아니면 우상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판매하고 있는가? 의심 가지고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먹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재물인지 우상 재물이 아닌지 모르거든 우선은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잘못이 있으면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인 것이지 너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직 너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설명할게요.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너희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한 가지 또는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청했습니다.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또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이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음식 또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음식을 나에게 혹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수 있겠지만 아무튼 확실치 아니하면 우선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으니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혹시나 근데 이 재물이 너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아니면 불신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던 그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재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도 이에게 주고 나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 재물을 그 먹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네? 라는 불편한 마음을 줄수 있고 양심에 걸리는 마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는 먹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재물이라고 확신이 있고 들었을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 주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걸림돌이 없다 그러면 먹어도 됩니다. 어떠한 걸림돌이 없다 그러면 누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먹었을 때 내가 그것을 누렸을 때 믿음 연약한 자, 특별히 불신자들, 혹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와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잘살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혹시나 마음이 어려울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이 든다 그러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돈이 많으면 비싼 음식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옷도 막사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예쁜 옷도 입고 좋은 옷도 입고 비싼 옷도 입고 비싼 음식도 먹고 누릴 거 많이 누리구나. 그런데 남은 잘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거슬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직접적인 이해가 될 수도 없겠지만 목회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만약에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목사님들이 외제차를 타? 해외에서는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아직까지는 몇년 지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이제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럼 몇년 지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봐도 목사님들이 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외제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덕이 안될수 있을 것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하여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냥 누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누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떨어뜨리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양심은 우리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심은 다른 타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술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이 또 포도주처럼 그냥 식사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음료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 술이 포도주 마시는 것도 만약에 이게 조금 오, 저 사람이 목사님이 저거 마셔도 되나? 이러한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그러면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어디서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30절 말씀에 아까 음식을 먹어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먹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됐든 간에 너희가 이거를 통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혹시나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서 때로는요 난 자유가 있어 하면서 어떤 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믿음 약한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비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믿음에 연약해져서 시험 들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으로 이제 이 31절부터 끝날 때까지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에 있었던 결혼 문제도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말든지 재혼을 하든지 재혼하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되느냐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여러분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누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혹시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느냐 혹시나 영광을 되지 아니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다른 말로 걸림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모든 사람들 잘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나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그 누군가에게 됐던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됐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만 그 조심할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다 카톡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뭐 카톡에 보면 대문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문글이 있는데 대문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한 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이 방금 읽었던 33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일터에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또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로 쓰이고자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던 일터에 있던 사람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야? 이 말에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특히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직장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반항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친절과 이 섬김과 이 사랑의 모습이 일터 가운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세상에 희망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열심히 찬양해야 돼,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일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결국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가 통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도 바울 자신 있게 마지막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 두 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자신 바울. 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 사도 바울의 글 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 있게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딴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전도만을 위해서 영원 구원만을 위해서 가는 자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절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 이 일이 많은 사람들 유익을 위하는 길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에게는 다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절제로 얘기가 끝납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때로는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배려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쉽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자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데 상대방의 유익을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의 자유를 위해서만 혹시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자유가 때로는 믿음 약한 자들에게 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의 양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바를 통하여 어떠한 자유가 또 어떠한 누림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유가 있다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혹시나 이것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을 걸림돌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바뀌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주시사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같이 성령이시여 아버지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없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아버지 넘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의 유익을 위해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배려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돌보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믿음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려의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며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일터에서 또 지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구원의 대상이 오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